그룹 BPM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준호가 옷소매 붉은 끝동 이후 달라진 의상에 대해 고백했다. 29일 방송된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준호는 어깨의 대본이다 이준호에게 간다던데 라는 유재석의 질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대본을 계속 읽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조세호는 대본을 몇 개나 받았냐며 구체적인 숫자를 되물었고 이에 이준호는 개수를 얘기해도 괜찮냐며 조심스러워하더니 제가 받아봤던 대본은 100개 정도라고 답해 유재석과 조세호를 놀라게 했다. 유재석은 이어 어깨에 소문이 돌 정도면 그 정도구나라며 다시금 감탄했다. 100개가량의 대본 속 이준호가 정한 차기작은 윤하와 출연하는 킹더랜드다. 오는 9월부터 촬영에 돌입 예정인 킹더랜드는 호텔리어들의 꿈인 빅 비즈니스 라운지 킹더랜드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로 내년 방영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이준호는 가수로 먼저 데뷔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중학생 때부터 연기자의 꿈을 품었다고 밝혔다. 이준호는 꿈을 크게 꾸는 편이라며 할리우드, 오스카, 칸에 진출하고픈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혜준 기자, 커트 커리어의 찜의 일.